오늘은 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지 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그냥 B씨라고 칭하겠습니다. 몇년전 의뢰인이었고요. 이 B씨는 이제 막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입사원 하면은 뭐 회식들 많이 다니죠. 그래서 회식을 다니고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이제 입사 동기들하고 제3차 이렇게 해가지고 클럽에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마음에 드는 이성끼리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또 술을 먹다가 모텔에 같이 이렇게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상대의 그 파트너였던 여성이 자신을 몰래카메라 그리고 유포죄, 촬영 유포죄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인은 기억이 없는데 말이죠. 자, 여기에서 그 B씨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그 죄는 뭘까요? 몰카 촬영이나 몰카 유포죄는 이제 정식 명칭이 아니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B씨에게 적용된 죄명이었습니다. 유포나 촬영 둘다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이제 적용이 되는 사안이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을 보시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처벌 수준은 촬영한 것, 무단 촬영, 그 다음에 무단 유포, 반포 한것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범죄인 만큼 이 형사처벌 이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록 뭐 이런 보안 처분들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B씨는 경찰 조사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기억이 없는데 이 B씨가 몰카 촬영했다 또는 상대방이 몰카 유포를 했다 이런 혐의로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음주를 되게 많이 한 상태라서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제 모텔에서 아침에 이제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경찰서로 이제 동행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사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첫 번째, 술에 취해서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 B씨가 실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관계를 가진 후에 상대방하고 곧바로 잠이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촬영이나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평소에도 나는 그런 습관이 없다. 이런 취지로 이제 1차 경찰서한테 진술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측성으로 진술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렇게 진술을 잘한 거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B씨의 진술의 취지를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촬영 부분, 그리고 유포 부분 둘다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한 겁니다. 실제 그런 사실도 없고, 그럴 고의도 없었다. 이런 취지로 부인한 거죠. 이제 B씨가 이렇게 부인을 하게 된 이유는, 그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냥 무단, 뭐 그냥 기억 안 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B씨는 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이제 핸드폰을 본인이 봤는데, 본인이 촬영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그 당시에 유포한 부분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하고 자신있게 이렇게 진술을 했었죠. 과연 이게 잘한 것이었을까요? B씨가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일괄 이제 모두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상대 피해 여성, 그러니까 신고를 한 여성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상대 여성의 신고 내용은 어땠냐면 뭐 B씨하고 이제 합의 관계를 맺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삼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동의하에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샤워를 하고 돌아오니까 B씨가 이제 침대에 누워서 먼저 잠이 들어 있었죠. 그래서 계속 이제 SNS 메시지음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두려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단체 대화방이 그대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노출된 상태를 보니까 본인이 피해 여성이 샤워하는 장면을 이렇게 찍은 사진이 두 건이 이렇게 단체 대화방에 올라가 있던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 너무 놀래서 대화방을 나온 상태였고, 그 다음에 사진도 이제 본인이 임의로 삭제를 해두고, 아침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가 고민을 하고, 아침에 이제 바로 혼자 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상당히 구체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B씨의 그 핸드폰에 담긴 사진이 없으니까 B씨가 이제 그렇게 부인을 했었는데, 조사 당시에 B씨는 이제 이미 제출을 이제 거부해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소지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이건 뭔가 좀 미심쩍다. 왜냐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고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촬영했다라고 의심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 있어도 전혀 촬영이나 유포 사실이 없는데도 그걸 무고할 목적으로 신고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례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그래서 이거 뭔가 지워진 거 아닌가. 이렇게 뭐냐면 B씨는 그 당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임의로 지웠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상대 여성이 이제 지웠던 거죠. 그래서 B 씨를 설득을 해서 사설 그 포렌식 업체,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은 이제 그 어떤 뭐 매체들의 이제 복원을 담당하는 그런 업체인데 거기에 이제 의뢰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서둘러 이제 복원을 해보고 이제 어차피 이미 제출 거부를 했으니까 경찰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걸 발부를 해가지고 영장 집행을 하는 데까지 이제 시간 문제지 압수를 당할 이제 위기에 있어서 당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복원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원했던 결과 뭐 아무것도 안 나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지만 상대 여성의 샤워를 하는 알몸 사진이 이제 뒷모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건이 나왔고요. 그 사진이 두 개의 사진을 이제 입사 동기 단톡방에 이렇게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진이 유포되었다는 정황이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신고 사진이 모두 사실임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자, 이때 이제 B씨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진 납세해가지고 자백을 하고 반성할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증거가 경찰에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그 뭐 상대 여성의 진술이 있긴 하지만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였죠. 이거를 계속 부인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순간이었죠. 근데 B씨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B씨는 사진이 이제 복원된 걸 보고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충분히 설득을 시킨 다음에 사진을 제출하고 인정체지로 재조사를 받겠다 라고 경찰에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1차에 있었던 조사에서는 B씨가 이제 혐의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는 추가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조사를 하지 않으면 조서상에 부인하는 걸로 그대로 기재가 되어서 이제 나머지 증거 기록들이 첨부가 되어서 이제 그게 함께 검찰로 이제 송치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인정하고 자백한다, 그리고 반성한다, 이런 취지의 어떤 태도를 이제 기록상으로 이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재판에 가든지 하더라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검사가 상당히 높은 역량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죠. 실제로도 이제 이미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압수영장을 신청했던 상태였던 걸로 이제 밝혀졌고, 압수된 이후에는 그것이 포렌식 한번 됐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뭐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 발견 이후에 인정 취지로 번복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냐면 내가 뭐 객관적인 증거 나올 때까지 나는 혐의 부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대응을 하시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물증을 갖다 대놓고 이래도 자백 안 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자백하는 거는 자백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또 그런 물증이 명확하게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 여성이 분명히 목격을 했고 뭐 또 유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목격한 사람들이 분명히 더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원된 사진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B씨의 인정 취지 재조사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B씨는 실제로 이제 지난번 조사 후에 행여나 이제 찍었을 수도 모를 것 같아서 한번 복원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왔고, 유포한 것도 촬영한 것도 모두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반성하고자 이 모든 것을 자백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진술을 하고 2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이 이미 이제 어떤 유포했던 정황이나 그 사진들은 이제 다른 그 단톡방, 단체 대화방, 이 상대 유포를 받은, 그러니까 안에 이제 가담하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그 당시 피해 여성이 이렇게 메모를 해둔 모양이에요. 이름이나 뭐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걸 그대로 이제 신고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뭐 경찰에서는 이제 증거를 확보해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끝까지 이제 B씨는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던 셈이죠. 자, 뭐 인정치료 재수사 받고 난 B씨는 추가적으로 뭐 어떤 걸 해야만 했을까요? 그 자백만 하고 나오면 뭐 끝나는 건 아니죠. 자, B씨는 실제로 단체 대화방에 이제 속해 있는 그 입사 동기들 한 다섯 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뭐 연락을 취해서 전화 반포하지 말 것을 이제 강하게 요청을 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입니다. 왜냐면 이게 유포가 되는 경우에 그 이제 뭐 사진이 이미 뭐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더 심각한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신신당부를 하죠. 그래서 다행히 단체 대화방에 있던 분들도 이것이 뭔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라는 판단하에 아무도 이제 이 부분을 다운로드 받거나 이렇게 보기만 하였을 뿐, 다운로드 받거나 별도로 저장하거나 이걸 또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이제 넘기거나 이러진 않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피해 확산 방지에도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스스로 이제 자진해서 이제 변명을 자백을 하게 됐죠. 물론 이제 부인했다가 이제 번복하게 되었지만, 이런 내용을 전해들은 상대 피해 여성은 진심으로 이제 반성하고, 사과를 이제 한다라고 느꼈던 때문인지, 저하고 직접 만나서 실제로 그때 원만하게 합의를 할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B 씨가 작성한 자필 반성문이나 편지 같은 것도 그 피해자분한테 직접 전달해서 제가 보는 앞에서 읽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읽어보면서도 한자 한자 이렇게 따져가면서 꼼꼼히 보고 진짜 이게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반성을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저한테 재차 대묻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이제 이분은 실제로 합의금을 이렇게 많이 요구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B 씨가 진짜 진심으로 이제 반성을 하는지 여부가 이제 본인한테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자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했던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양형 자료들을 제출해서 최대한 선처를 구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담당 수사검사가 이제 처분을 하는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처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실제 처분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이었습니다. 다만 성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어떤 일종의 교육인데요. 그거를 교육 조건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교육 시설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됩니다. 보통 그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가는 경우에는 8시간에서 40시간, 뭐 길게는 80시간 이렇게도 뭐 되는 것 같은데, 보통 한 8시간에서 40시간 정도 이렇게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를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는데, 뭐 이거는 실제로 B 씨에 대한 불기소 통지 이유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잘 보이시진 않으시겠지만,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요. 한마디로 검사가 이제 불기소를 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던 거죠.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이제 성범죄 전과 기록에도 남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범죄 보완 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죠.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동종 사건에 이게 연루가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 처벌 수준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점은 불이익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흥미로운 사안은, 검사의 실제 불기소유예 처분 이유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인하였으나 뒤늦게 뉘우치고 증거를 제출하였고, 스스로 자백하였고, 추가 유포를 위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였고, 범행 동기가 이제 계획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호 원만히 하여 합의한 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런 걸 참작해서 불기소를 하게 된 거죠. 자, 그 말만 이제 진지한 반성, 자백, 뭐 이런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B 씨의 사례를 보면 잘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제 명확한 증거가 밝혀지기 전에 자백을 했거나, 상대방한테 직접적으로 뭐 접촉해서 사과할 수는 없었지만, 뭐 변호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라도 합의를 하고 뭐 사과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이제 단톡방에 이렇게 올렸던 사진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냥 보기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운로드하거나 보관하거나 유포하거나 이러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던 점. 실제로 동기들, 단체 대화방에 있던 멤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모두 확인하고 핸드폰을 다 그랬다고 해요. 그런 정황들을 다 참고 자료로 실제로 제출을 했었고요. 자, 뭐 이런 B 씨의 태도가, 진지한 반성과 자백, 진정한 의미 있는 진지한 반성과 자백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